추보리야. 야구 선남자 선녀이니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초일분 이 항아사 등신보시 처음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이제 그냥 오전에 초일분 그러니까 오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세 때를 나눠서 중일분 후일분 보시를 하는데 항아사만큼의 신보신 몸으로 보시를 하는 거죠. 항아사수만큼의 항아사 등의 보시를 초일분에 보시를 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목숨 바쳐서 몸으로 하루 종일 보시를 오전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계속 끝없이 보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루 종일 봉사를 몸으로 봉사를 계속 하는 거죠. 쉬운 게 아니죠. 새벽같이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봉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야, 이거는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지 될 수가 있는데 아무나 하기 어렵잖아. 그런 마음도 잘 안 되고 몸도 그게 안 되고 몸도 되고 마음도 되고 하루 종일 봉사해.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루 종일 하기를 보통 한 번 두 번 하고 하는 것은 보시를 크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하는 그러니까 어쩌다 하루 종일 초파일 때 하루 종일 또 백중 때 하루 종일 이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기를 하루 종일 10년 뭐 20년 30년 그 정도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무량 백천만억 거. 무량 양이 없다. 백천만억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보시를 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저는 원을 세운 적이 있어요. 지금도 원을 세웠고요. 세세 상행 그 다음 뭐죠? 세세상행 뭐라고 할 거예요? 세세상행 여러분들 이런 원력 안 세워요? 세세상행 그렇죠. 세세상행 보살도 저절로 나와야죠. 세세상행 보살도를 닦겠다라고 원력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세는 생생토록 상행은 좋은 행을 하는 거예요. 상행 가장 최고의 행 세세 상행 끝없이 행하기를 보살도 최상의 행위인 보살도를 끝없이 생생토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생에 남은 여생을 보살도로 보낼 거고 보살의 길 보살도를 보살의 길이라 하거든요. 남은 여생을 나는 보살도를 닦으면서 보낼 거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다시 또 보살도를 닦을 거다. 다시 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보살도를 닦고 싶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살도를 닦지? 부처님이 그러셨잖아. 부처님은 마야부인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마야부인 뱃속에 들어가셔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카필라 나라가 국태 민안이었어. 보살도를 닦는 내가 거기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평온해져. 내가 지옥에 가니까 지옥의 칼산이 무너져. 그리고 얼음이 다 녹아 지옥에 가니까. 내가 가니 그거 보살 행이잖아요. 능력을 가졌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살 행이지만 갔더니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 괴롭히지 않는 것도 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다음 생에 끝없이 보살도를 닦아. 무량 백천만억의 이신보시, 몸으로 보시를 해. 정말 이것이 이제 이신보시, 몸으로 보시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신보시.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빠졌다. 바로 금강경이 빠졌다. 이 말씀인 거예요. 금강경이 빠졌다.
약부인, 만약에 약부유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불력, 믿음을 일으켜서 거스르지 않아. 좋은 말씀인 것 같다. 의심하지 않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환희심도 안 내.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싫어하지 않을 정도.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 싫어하지 않... 여러분들은 금강경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한가요? 기쁜가요? 그냥 그저 그런가요? 잘 모르겠... 그저 그래요. 그것만 해도. 잘 모르겠는 것만 해도 그 말이 신심불력이에요. 믿음을 이렇게 내 이거 믿음을 거스르지 않는다가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하루 종일 봉사를 백천만 원 것보다 한 것보다 더 공덕이 기복승피 그 복이 더 승피하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하루 종일 초일분 2일 중일분 후일분 동안 계속 하루 종일 하기를 이 생에도 하고 저 생에도 하고 백천만 겁 동안 계속 한 사람보다 여기 앉아서 낄낄거리면서 선생님 금강경 얘기하고 있는데 낄낄거리면서 그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여기에 일기를 켠 것이 공덕이 더 크다라고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그거 공덕이 더 크다 이제. 근데 정말 뭐 그러겠습니까? 근데 몸으로 보시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만큼 몸으로 보시하는 사람이 업력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업력으로 일하는 게 그냥 체질에 맞는 쉼없이 일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난 겨울에 태어났다. 뭐 해월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아니 그 전부터 10월달, 9월달부터 9월달부터 1월달 태어난 사람이 저는 스님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때 태어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다고 말은 하지만 아니에요. 틈틈이 많이 쉬었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냐면 5월달, 6월달 7월달 요 좀 더 봐줘서 4월달도 봐줄게. 자, 이때 태어난 사람이 스님 저 하루 종일 이랬어요 라고 하면 믿음이 가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5월달 6월달 7월달 이게 화해 계절이거든요. 화 쉰다는 것은 물이 있어야지 쉬는 거거든요. 물이 많은 사람이 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안 믿어. 틈틈이 눕기도 하고 틈틈이 졸기도 하고 틈틈이 가만 앉아있게 커피도 마시고 할 거 다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근데 화가 수가 없고 화가 많은 사람은 어쩌나 해가 화가 수가 없고 화가 많은데 해가 공부 열심히 했다라면 맞는 거예요. 그거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야. 이 수가의 수기운은 쉬는 거 휴식이거든요. 없어. 홍해는 수가 없고 화만 가득해. 그래서 얘는 종일토록 한다는 거야. 종일토록 몸이 닳도록 한다는 거야. 닳도록. 가늘 쪽이 아니라니까. 화가 많으면 그래. 화가 많으면 어쨌든. 그런데 이제 체질 이렇게 이달에 태어난 사람은 어디서 봉사를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그게 체질에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업력처럼 내가 스님하고 무슨 원수졌나 이러면서 빚 갚으러 왔나 이러면서 빚 갚으러 왔나 하루 종일 일하고 봉사하고. 근데 이제 그런 업력일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보살원 보살도에 대한 원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벌써 금강경의 이치를 다 알고 금강경 여기서 지금 말씀했잖아요. 초일분 이신보시 중일분 또 항하사등 신보시 후일분 요시 항하사등 신보시 초일분 후일 중일분 계속 항하사 뭐 그 수많은 몸들을 다 보시란다는 이 자체가 열심히 이미
열심히 하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보살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죠.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 이제 믿음을 낸 자예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 믿음을 낸 자는 보살도를 닦는 자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이미 수행에 도를 어느 정도 수행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씩 수행해요 이런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수보리를 비롯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씩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자는 때도 더 하고 싶었는데 잠을 안 잘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안욕따라 보살도를 닦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 정진을 하면 20시간씩 보살 봉사를 하면 하루 종일 이런 사람이 그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금강경은. 그래서 금강경 자체는 이미 많이 보시를 해도 집을 다 팔아서 보시를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칠보로 가득 채워 삼천대 전세계를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구계를 보시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이분은 그렇게 하고 있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면서 다 보시하고 몸도 다 닳도록 보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돈으로 보시 몸으로 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단다. 야 너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금강경의 마인드를 가져봐. 부처님께서 너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부족한 게 있어. 이 부족한 게 바로 이 금강경 마인드지. 이걸 꼭 가져야 돼. 이거 말씀을 한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보시를 무주상 색성향 미촉법 보시 부주어상 색성향 미촉 이렇게 이 세계에도 머무르지 않고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면 잘못 오해하면 보시하지 말아야 된다. 보시하면 다 상이 생긴다. 상에서 벗어나려면 상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잖아. 그럼 보시를 안 하면 되지. 보시를 안 하면 상이 안 생겨. 근데 보시를 안 하면 상이 안 생깁니다. 수행 안 하면 수행 상이 안 생겨. 결혼 안 하면 결혼 자식 안 낳으면 자식에 대한 상이 없어. 연애를 안 하면 남녀에 대한 상이 없어. 안 하면 되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미 보시를 해서 도가 지나치게 많이 뭘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지나치게 많이 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보시를 하더라도 이제 그 화엄경 보현행음품에 있는 것처럼 지치고 피로함을 모를 줄 알고 공양을 하더라도 수미산만큼 공양 여러분들이 쌀 공양 올리면 쌀을 두 포대, 열 포대 올리면 진짜 많이 올린 거죠. 열 포대 올리면서 나 이 정도는 참 1년 동안 올릴 쌀을 다 올렸다. 열 포대 올려놓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쌀을 올리려면 수미산만큼 올려. 지리산보다 높게 올려야 돼. 그렇게 해도 사실 부족해. 내가 업장에 두터워서 겨우 열 포대밖에 못 하다니. 부처님 죄송해요. 이게 하루 종일 봉사해놓고 부처님 제가 체력 여기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내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살행에 미친이들 일반인들이 보면 보살행에 미친이들이지. 그러나 이제 그 수행이라는 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그렇게 신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해야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심불력, 신심이 믿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야 스님 말씀이 그럴듯한데? 라고 하면 그 정도만 해도 그 복이 훨씬 더 수승하다. 하물며 이 그냥 의심을 안 내기만 해도 그 복이 좋다는데 하물며 서사하고 쓰고 베끼고 그리고 수지하고 갖고 다니고 독하고 읽고 외우고 송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해설하는 것일지라. 그러니까 수지독성 해설 서사하는 거면 얼마나 더 공덕이 크냐. 수보리아 이원지 간략하게 말하건대, 이원지라는 건 간략하게 말하건대요. 간략하게 말하건대 이 경은 불가사의하고 불가측량하고 그리고 그 불가사의할 만큼 그 공덕이 끝없는 공덕들이 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여래께서는 위발 대승자설,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설하시고, 또 위발 최상승자설, 최상승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승의 마음, 최상승의 마음,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참 난감해져요. 이렇게 대승의 마음을 가지면 서로 화합이 되거든요. 화합이 돼요. 근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분란이 일어나요.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북한은 동포 맞죠, 그죠? 우리 동족 맞잖아요. 북한은 다른 나라인가요, 우리나라인가요? 우리나라잖아? 근데 형제가 못 살면 형제가 못 산다고 내버려 두나요? 형제가 못 살면 도와줘야지. 잘해줘야지. 형제가 나쁜 형제 동생이 날 때린다 해도 같이 욕하고 싸울 건 아니잖아요. 한 대 맞고 말지 그냥. 한 대 맞고 다시 또 잘해주면 되지. 그런데 이제 참 난감해졌어요. 요즘에 걱정이 돼요. 3차 대전이 생길까봐. 처음에는 남북 전쟁이 생길까봐 걱정이 됐는데, 지금 양상이 좀 더 커져서 3차 대전이 생길라나? 북한이 파병된 것이 공식적으로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인정했거든요. 우리나라 국정을 해서 먼저, 한 일주일 됐나요? 한 5일쯤 됐나? 북한군 파병됐다. 유럽에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 미국에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젤렌스키가 먼저 했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온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러시아에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유럽도 아무도 말 안 하고, 미국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파병했다. 우리나라 파병했는데 왜 그렇게 먼저 발표하지? 좀 뭔가 이렇게 위험한 분위기를 일부러 고조시키고 싶은가 봐. 그래서 파병했다라고 하니까 유럽도 미국도 러시아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아닌 것 같다. 뭐 등등에 그러면 큰일이다. 라고 그랬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미국도 북한에서 파병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에다 배치되냐 뭐 이런 것들도 막 논란이 심한데요. 이미 북한군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북한에 대북 전단하고 계속 이제 방송 하잖아요. 북한군 가가지고 가서 이제 총알 바지로 쓰인다 막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삐라 뿌리고 가로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이제 그런 말들이 생겨. 러시아가 북한군을 그렇지 않아도 이제 러시아는 군인이 지금 별로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이제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 보고 좀 마스크 이렇게 그 병사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라 하면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져서 그렇게 말도 못한대 푸틴이. 그래서 지역에 어디 뭐 이렇게 그 좀 얼빵한 애들 이렇게 그 징병해가지고 지금 해가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용병 쓰려니까 용병 지원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력이 고갈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넘어오네? 북한에서는 그냥 쉽게 올 수 있잖아. 그런지 어떤 쉬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북한에 100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이 100만 명의 군대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면 푸틴이 좀 더 달라고 10만 명 주세요. 20만 명 주세요. 그러면 참
그거를 가지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전체뿐만 아니라 폴란드까지도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정말 확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북한에서는 지금 러시아에서 이렇게 군대 월급이 그 한 1년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된대. 죽으면 또 거기에다 또 그 돌아가셨다고 또 비용을 더 준대. 그럼 북한군이 오면 5천만 원까지는 안 주더라도 그와 비슷하게는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하게 주겠어요? 김정은 주머니에게 다 넣겠지. 그럼 김정은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월남전 파병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파병 요청한 게 아니에요. 박정희가 우리 갈게요. 그래서 그랬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거절했어. 오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하겠다고. 그래 하다가 이제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좀 뭔가 좀 안 맞으니까 그래, 그럼 오고 싶으면 오세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월남전 파병된 거거든요. 그 덕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말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월남 파병된 용사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그 자금 가지고 뭐 어떤 개발을 해서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김정은도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죠. 인마이 포켓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산업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고 무기 개발을 더 많이 하고 또 전쟁을 가서 하고 나면 실력이 엄청 좋아져요. 가서 많이 죽겠지만 그 실력 좋은 북한군 가지고 무슨 생각을 못 할까. 그래서 겁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면 다 누구 때문에 그런 일 생겼냐? 다 윤석열 때문에. 아니 국가 지도자가 외교를 너무 못하는 바람에 사실 그 러시아하고 우리는 90년대 중반부터는 너무나도 좋은 나라예요. 러시아는 북한하고 친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하고 남한하고 더 친했거든요. 한 30년은 진짜 남한하고 거의 뭐 동맹급은 아니더라도 너무 잘 지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가고 기아차도 가고 우리나라 팔도라면 가고 뭐 등등의 과자들도 초코파이도 우리나라 문화를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러시아의 또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미사일 쏘고 뭐 위성 쏘고 다 이런 거 러시아에서 기술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미국이 도와준 게 아니고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항공 우주 또는 무기 개발 이런 것들에 탱크 이런 것들도 그 러시아 기술 때문에 많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아서 우리도 기술 받고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서로 왕래도 많았고. 어제 헬스님이 왔었는데 헬스님이 이제 그 같이 외국인 선생님 데리고 왔거든. 외국인 선생님 러시아 스님이래. 한때는 러시아하고 잘 지냈으니까 그 스님이 한 출가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좋을 때 우리 한국에 와서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이렇게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생기면서 완전 원래 우리나라하고 미국, 우크라이나 그렇게 좋은 관계 아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편 들고 미국 편 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러시아하고 원수되고 또 북한도 사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었는데 앞전 정권까지만 해도 화해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는데 북한하고도 완전 원수로 하면서 중국도 원수로 돌리고 북한도 원수로 돌리고 러시아도 원수로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엄청나게 친하게 우리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 북한이 그 러시아랑 지금처럼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압록강 국경이 한 2,00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장벽을 철조망을 높게 쳐놨어요. 중국 쪽에서. 옛날은 그렇게 아니었거든. 강 건너가면 됐잖아. 그래서 요즘에 탈북을 하려고 해도 탈북을 못한다는 거지. 중국에서 다 철조망 쳐놓고 있어가지고 또 군대까지 배치해놓고 있어가지고 강 건너려고 해도 못 건넌다는 거야.
이상하네. 중국하고 북한하고 왜 그러는 거지? 북한이 러시아랑 가까이 지내기 전부터, 가까이 지내기 전부터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좀 약한 이상이 삐끄러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러시아랑 잘 지냈으면 북한은 정말 오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러시아랑 잘 지낼 때 중국이 믿는 건, 아니, 그 북한이 믿는 건 중국밖에 없었는데, 또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또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북한은 그래서 트럼프에게 뭐 붙었나 할 정도로 오갈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 있지. 뭐, 등등의 북한의 살림살이가 좀 좋아지고, 저렇게 파병하고 나면 얼마나 또 많은 돈을 받고, 얼마나 많은 기술을 얻어내고, 그럴까, 이제. 아, 괜히 걱정이 더 커요.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하든 말든,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 야, 이 세계가 지금 위험한 상태네? 이런 게 더 걱정이 크고, 막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가서 이제 점심 공양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